외국인도 금세 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? 있는데 최대한 싼 걸로 주세요. 남자? 이거 남자 사이즈예요? 제가 옷들이 상을. 이 상을? 응. 이거 저 필요 없는데요? 예. 아빠 거 할까?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? 이게 15,000원. 15,000원. 13,000원. 14,000원. 흔쾌히 깎아주시는 아주머니. 감사합니다. 우와, 이게 한국 겨울은 진짜 춥잖아요. 그쵸. 아빠가 한국 오실 때 이걸 입으면 되겠다. 이거 성공. 어? 이거 킴이 아닌가? 아니지, 그거는 팔에. 이거 킴 아니에요? 이건 여있네, 김. 아, 김 요 이거 아니에요? 네, 김은 여있네. 까맣고 매끈하고 윤기 자르르 흐르는 이게 김이죠. 한 톱? 한 톱? 네, 한 톱. 100개. 100개? 이게 소금이 있어요? 내가 해야지. 소금을 해놓으면 어떡해. 아, 진짜? 그럼. 제가 해야 돼요? 그럼. 소금에 뜯어놓은 거는 있네. 이거 얼마예요? 이거? 13,000원. 왜 이렇게 비싸요? 10개잖아. 12,000원으로. 12,000원이면 안 남는 거 하나 둘게. 몇 개 할 건데? 몇 개? 응. 하나. 이거 하나? 이거 하나. 깎는데 실패. 안 돼요? 이거 살래요? 응, 이거는 잘라 먹기만 하면 되고. 네. 두 번째 미션도 성공! 자, 이번엔 도시락인데. 좀 물어봐도 돼요? 네. 이게 어떻게? 아, 여기 앞에서 올라갔으면 돼요. 도시락을 사요? 네. 시민들이 알려준 곳으로 찾아가 본 마리에. 막걸리 점포를 돌며 내 맘대로 골라 담는 도시락입니다. 통인시장의 명물답게 도시락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. 제가요, 도시락 2인분 사고 싶은데. 네, 만 원씩 사십시오. 얼마예요? 만 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게 뭐지? 이게 뭐예요? 속전 같아요. 모르겠어요, 정확하게. 이게 한국에서 혹시 옛날에 썼던 거의 맞아요. 진짜로? 진짜 엽전은 아니고 통인시장 도시락 카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마리에 엽전 들고 이걸 어떻게 쓰나 기웃기웃 눈치만 살펴보는데 이때 구세주 등장! 1인분에 네. 반찬만 3,000원어치 사. 밥 1,000원, 국 1,000원. 네. 먹고 싶은 거 딱 해서 동전 하나씩 주면서 응? 또 달라고 그래. 소곡 가게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도시락 반찬을 사러 가보는데 맛있는 반찬이 지천입니다. 이거 좋아하세요? 네. 아, 저 처음 봤어요. 맛있어요. 네. 마리가 고른 반찬은 고구마 튀김. 그럼 흑연술 하나 더 줄게요. 아, 서비스 많이 해주셨다. 감사합니다. 네. 먹고 싶은 반찬을 골라. 와, 푸짐하네요. 빨리 먹읍시다. 도시락 카페에서 밥과 국까지 사면 통인시장 내 마음대로 도시락 완성입니다. 와, 오늘 미션 컴플릿. 미션을 수행하면서 마리에가 만났던 수많은 상인들, 이 중에서 미소 국가 대표는 누가 될까요? 마리에 누가 가장 친절했어요? 누구지? 뭐 서비스로 만찬 주는 아줌마도 좋고 그 떡볶이 아줌마 무섭게 생겼는데 진짜 많이 줬어요. 그 아줌마도 좋고 그 제일 친절한 아줌마는 역시 소곡 아줌마. 길도 알려주고 뭐 카까지고 뭐 제가 도시락을 사는 방법이 몰라가지고 그걸 자세하게 알려줬어요. 마리에가 뽑은 통인시장 미소국가 대표는 속옷가게 아주머니! 축하합니다!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건 우리들의 친절한 미소라는 거 기억하자고요!
네, 도시락과 뷔페가 합쳐진 도시락 카페, 통인시장의 명물답게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.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. 네. 요즘에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그러죠. 그렇죠. 옷 단단히 입고 가세요. 네.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.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그래요. 이렇게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%나 낮아진다고 합니다. 이럴 때 정말 건강에 유념하셔야 됩니다. 네, 목요일 생방송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